아, 천범석 선수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6회까지 69개의 공을 던졌었던 천범석 선수고요. 범석아, 길게 보지 말고 한타자 한타자씩, 알겠지? 자, 수비 집중하자, 수비! 야,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집중하자! 선두 타자, 박재욱 선수입니다. 선두 하자, 선두! 선두, 선두, 선두! 7-8-9, 7-8-9, 1-8! 오케이, 오케이! 어떤 공 선택할지. 7번째 공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결국 뭐 강릉구에서는 천범석 선수가 이닝을 끝내줘야 돼요. 네. 네. 그 어려운 경기를 지금 잘 끌어줬고요. 낮은 공을 끌어올렸는데 스트라이크를 받습니다. 가자, 가자, 들이대! 나가라, 나가라, 어떻게 나가라! 무조건 안타, 충무가 필요한 몬스터즈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박재욱이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투딱다 됩니다! 투딱다 됩니다! 센터 쪽! 오, 윤수가 잡고 1루에! 아, 네! 오, 윤수가 잡고 1루에! 아, 타구에 이렇게 뱅뱅 타이밍으로 들어가는군요. 와. 저렇게 치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하냐. 너무 비슷하네. 아니야, 형이 더 빨리. 야, 정말 보기 드문 기록이 나왔습니다. 인생 첫 번째 발로 만든 안탈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동점을 가야죠. 박재욱 선수가 내야 안타로 출루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이태근입니다. 박재욱이 1루 있게 되면 별 사인은 없을 거예요. 아, 그런데 번트 사인이 나왔을까요? 범석아! 범석아! 1루자 느려, 용현! 느려! 예. 야수들은 정상 수비입니다. 자, 과연 어떤 작전을 낼지요? 가자, 태근, 태근! 아, 그만! 오, 번트네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번트를 냈어요! 번트를 냅니다! 1루 잡았고 가볍게 토스. 이제 박재욱을 2루로 보냅니다. 잘 된다. 나이스 번트, 나이스 번트. 쳐야 되는데. 이태근 선수의 완벽한 번트 성공이고요. 네, 여기까지 지금 모든 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네. 희생 번트로 주자를 득점권으로 만들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 바로 임상우입니다. 무섭다, 무서워. 진짜 컨택이야. 몰리면 안 돼. 아, 임상우 선수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지난번 연세대전에서 임상우 침묵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터져줘야 됩니다. 상우야, 쳐줘라! 가자, 가자, 상우! 동점 주자가 득점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임상우 선수입니다. 번쩍여, 번쩍여! 여기서 임상우가 장타를 기록한다면 글쎄요, 편안하게 동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약해, 약해. 오상아, 믿고 던져줘. 막아줄게. 믿고 던져줘. 확실하게. 쳐줘야 됩니다. 임상우가 쳐줘야 돼요. 야수들 준비!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 높게 뜨고 맙니다. 나꾸지 좀 포착해서 잡아내면서 이렇게 아니, 나. 투아웃입니다.
네, 오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투아웃 주자 1루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기대할 건 정근호 선수네요. 오늘 전타석 출루입니다. 3안타에 볼넷하나. 정근호 선배님 미쳤어.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 악마. 악마. 진짜 미쳤어. 아, 그러네요. 장시현 단장과 유튜브 대기가 있었잖아요. 4안타로 과연 쐐기 받고 오늘 경기 이겨야 출연한다고 하거든요. 네, 4안타 치고 이겨서 당당하게 가야죠, 오늘. 네. 네. 감도타! 감도타! 진짜! 초구 볼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 봤어! 잘 본다! 해줘라, 해줘라. 정근호 선수가 정말 본인 개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타석입니다. 네. 아,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거기 가는 기름값도 아마 장시현 단장이 부담할 겁니다. 출연료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한타 치고 영재뿔 아마. 아, 이거 막으면 진짜 넘어온다. 다음에 차스 온다. 약해, 약해! 약해, 약해! 타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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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주자 3루 통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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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통과고요! 통과, 통과지! 들어옵니다! 정근호가 만든 동점! 4타 경기! 아, 엄청난 플레이를 하는 우리 몬스터즈입니다. 탑승, 탑승! 멋지다, 형. 와. 진짜. 와, 진짜 미쳤다. 4안타 아니야? 아니. 아, 안 돼. 와. 5타석, 4안타의 1볼넷. 약간 가운데로 몰린 공이었어요. 이거를 자진산 쪽으로 허브를 날렸기 때문에 박지혁 선수가 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멱살 잡고 캐리하는 사람이야. 몬스터즈 1루수 정근호입니다. 타올 정말 타올 해주라. 아, 재호아 걸어오나. 죽지 마. 재호아 걸어오나. 그리고 또다시 동점을 만드는 최강 몬스터즈. 스코어 8-8입니다. 정근호 선수가 역전 주자가 됐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온교훈입니다. 교훈이 가야죠. 교훈이 이제. 교훈아, 은하대가 참 마치라 진짜. 그래, 제발. 좀 해봐라, 좀. 아. 교훈이가 해결할 거야. 교훈이가 이런 거 잘 쳐. 동성아, 한타자. 직전. 끝까지 해봐, 끝까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 좋죠! 오! 나이스. 오! 안돼, 안돼. 오! 찍었다 맞췄고. 아,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이닝 마무리됩니다. 아, 잘 끊었다, 잘 끊었다. 와! 그냥 가자, 다시 내자, 다시 내자. 아, 급했다. 역전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승문 다시 또 동점이 됐습니다. 스코어 8-8 경기 8회로 갑니다. 자, 정근호 짱 감사합니다. 가자, 막자. 정근호 날 잡았네. 정근호 고등 후배는? 무조건 MVP인데 이기면 근우 형이 오늘? 우리 그 처음에 그 멘트 좀 다시 따자. MVP. MVP 후보를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정근호가 될 것 같아요. 정근호가 되면 우리 고대 후배들한테 네. 그 치킨 그거를 제가 말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하면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다시.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쩔어 있죠? 오프닝 할 때보다 너무 많이 쩔어 있어요, 우리가. 연패 중이라서 그래요. 이겨서 이기기만 하자. 진짜 이기기만 하자. 진전 날라가는 거잖아. 그럼 이길 것 같아. 할 수 있어.